채널A의 애로부부 방송 이후 양육비 미지급 아빠 일명 배드파더로 몰린 개그맨 임성훈이 입장을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방송된 애로부부에서는 유명 개그맨인 전 남편이 십수년째 양육비를 수천만원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었죠. A씨는 전 남편과 막말과 폭언을 일삼았다고도 전하며 중학생인 아들까지도 아빠에게 증오심이 생겼다며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이 담겼었습니다. 방송 이후 네티즌들은 개그맨 임성훈을 A씨의 전 남편으로 추측했었고 논란이 되자 그는 돌연 인스타그램을 삭제해 논란이 더욱 불거졌었는데요. 이에 30일 임성훈은 한 BJ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성훈은 양육비 미지급 논란에 대해 이 사태를 인정하지 않는다, 90%가 거짓말이다 라고 해명하며 결백을 주장했죠. 그는 전 부인이 과거 KBS1 아침마당에도 출연해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간 대응하지 않고 있었다며 곧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성훈은 방송 내용에 나온 것처럼 아내가 자신의 뒷바라지를 했던 것은 거짓말이며 이혼 후 얼마 동안 양육비를 150만원씩 지급하기도 했었다고 강조했죠. 그는 애로부부 방송을 보고 자신도 화가 났다고 말하며 방송 내용은 왜곡된 것임을 재차 전했습니다. 또한 임성훈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다른 여성에게 명품 가방을 사준 적이 없으며 바람을 피운 후 걸려서 싹싹 빌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님을 밝혔죠. 방송에서 다뤄진 폭행 부분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양육비가 밀렸다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인정한다며 방송 내용 중 그것만이 진실이라고 전해 사실상 애로부부에 나온 개그맨이 본인이 맞음을 인정했는데요. 덧붙여 임성훈은 채널A를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임성훈은 BJ와의 전화통화에서 난 우차사에 나오지도 않았다, 시험을 보고 활동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지만 네이버 프로필에는 SBS 공채 10기 개그맨으로 등록돼 있는 상태이며 해당 프로필에는 그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우차사에 출연했다는 사실이 뜨기도 해 아직까지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무엇이 정확한 진실인지는 진실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렇게 임성훈이 왜곡된 사실임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네티즌들은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육식문어 채널을 방문해 밀린 양육비를 지급해라, 방송 내용 해명해라 라며 비판의 댓글을 남기고 있기도 한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